저희가 3박 4일 동안 선교 탐방으로 일본을 갔는데요. 마지막 날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. 교회 앞에 근처에 골목에 이렇게 팀별로 나눠서 딱 이 세 마디, 스님아생, 과자 저희가 한국 과자 들고 갔거든요.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신대요. 강국군호 오카시대 한국의 과자입니다. 그래서 전도지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받으시겠냐는 제 제스처를 하면서 드리고, 잘 받아주시는 분은 예수 삼아 신된 친구다 사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새 문장을 가지고 전도를 나갔습니다.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불러세울 때, 이 스미마생은 미안합니다, 죄송합니다, 이런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이지만, 또 그 상황 따라서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하면서, 잠깐만요, 저기요, 실례합니다만, 이렇게 고맙습니다, 이런 단어로 쓰일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을 불러세우는데 스미마생을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은 또 스미마생 막 이러고 돌아서면서 또 이렇게 잘 받아 드리게 또 쓰세요, 또 쓰셔서 뭐라고 말한 거야?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한국 과자예요, 강국분은 오카시데스 막 이렇게 하면서 과자를 막 드려요. 근데 안 받고 가시는 분도 있고, 또 내가 이렇게 좀 아파서 치료받고 있어서 과자는 사용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고, 또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 다이어트해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잘 받아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한마디 더 하죠. 예수님 되세요 이렇게, 이사마 신된 친구다 사이 이렇게 한마디 더 하는데,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국을 알고 또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보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막 말도 걸어요. 저희가 팝팝으로 막 번역해서 이제 조금 들은 말은, 나도 40년 전에 한국에 좀 한 1년 동안 살았다. 그런 어르신들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말도 걸어주시고, 내 친구도 한국에 유학 가가지고 저도 한국에 두 번 가봤습니다.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막 이런 분들, 저런 분들 막 만나다 보니까 한 시간 만에 금방 갔어요.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목사님께, 목사님 이제 입에 붙었는데, 스미마생 막 이제 입에 붙었는데 이거 이제 막 신나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났어요, 한 시간 만에. 그래서 목사님, 우리 다음번에 다른 데 이제 가면은, 전도를 가면 첫날부터 나가면 안 될까요?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. 저희가 그 일본에 그래도 선교 탐방으로 갔기에, 그 일본에서 이거보다 좀 좁은 곳이죠. 복도를 나눠서 반쪽은 예배당 의자가 몇 개 있고, 또 한쪽에 그 주방 있고 식탁 있는 데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, 또 건너편에 있는 그 국사님실, 선교사님실에 막 응접실 세트 그 밀면서 저희들이 막 2명, 3명 모여서 자고,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제 선교사님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 한켠 그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시고, 이렇게 하면서 3박 4일 동안 같이 다니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,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 듣고, 이렇게 또 가이드로 나온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의 마음속에, 또 그 동경교회가 쑥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목요일날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 아래층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, 여러 나라를, 선교사님이 나간 나라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지만, 한 번도 뵌 적 없는 선교사님, 또 가보지 않은 나라 기도할 때마다 조금 이제 막연하게 또 하는 거죠. 그렇지만 이제 일본 이렇게 써있고 우리 최영환 선교사님 써있으면, 그래도 우리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정말 그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. 그 선교사님과 또 가이드로 나왔던 자매님들도 3박 4일 동안 좀 여러 분 계셔요. 그 자매님들의 사랑과 또 섬김을 받으면서, 그 자매님들을 보면서 나도 우리 한국에 또 누군가 오면 나도 또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?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,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또 도전을 받는,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귀한 선교사님의 또 그런 사랑받고 막 그런, 저희가 글쎄 그 동경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
위로 기도하고 위로해 드리러 갔지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저희들은 더 많은 그 선교사님과 자매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 사랑과 또 섬김을 받고 또 힘을 받고 아 선교 그래 해야지 그래 다른 나라 이렇게 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일본에 1억 2천만의 그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. 1억 2천만 그 인구가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또 귀한 일본 땅과 또 동경교회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역자가 되기로 다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리가또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